이제 두 번째. 제대로 헬멧의 숫자가 2네. The Sexy Brutale. 섹시 브루테일이 저택 이름이래요. 저는 뭔가 했는데. 연애자. 이건 뭘까요? 플러쿠. 조금 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 여기가 카지노야? 룬즈. 트리니티와 클레이. 태엽 감기. 저택 안에 멈춰버린 시계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각 시계에 맞는 태엽을 찾아 감아주어야 한다. 시계에 맞는 태엽을 사용하면 시계의 태엽을 감을 수 있다. 시계의 태엽을 감으면 주변 지도를 볼수 있으며 해당 시계를 하루 일과의 시작 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클레이를 구해, 트리니티를 구해. 문에는 뭐야? 뭐야? 클레이 롱리지, 정장을 입은 야수, 트리니티 캐릭터는 워라의 나방. 두 명이라며. 한 명만 나와. 아, 저두명다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담아보죠. 아, 주변의 지도를 볼수 있다. 볼수 있긴 개뿔. 여기 누구 있네요, 옆방에. 클럽 8. 들어가봐. 아, 못 먹어? 뭐라고? 카지노 경비 코드가 필요하다. 어디서 죽었는데? 아, 저쪽에서 죽었어? 와, 이거 어렵다.
이 앞은 아직 모르니까 의미가 없네요. 멍청한 로봇에게 질 때마다 술을 한 잔씩 마시는 거야? 그럼 술몇 번째 정도에다가 녹을 타놓은 거 아니야? 트리니티. 이 안쪽인가 본데. 저거 뭔데? 뭐 이걸로 구한 걸로 치는 거예요? 잠깐만요. 루프 한 번은 해야지. 아니, 루프는 한번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이런 그지가. 나도 몰라, 임마. 나한테 묻지 마. 아씨. 키긴 켰어. 되게 이쁘다. 아, 너무 쉽게 구해버렸다. 그냥 이것저것 조작하고 다녔는데 그랬을 뿐인데 끝났네요. 어미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야, 가면 놓고 가. 가면 써야 돼. 내가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 얘는 무슨 힘을 줄까요? 트리니티의 완벽 청각. 트리니티의 가면이 있으면 작고 희미한 소리를 모두 구분할 수 있다. 염탐 중이거나 숨어 있을 때에도. 화면에 표식이 나타났을 때이 힘을 사용하면 작은 목소리나 대화 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귀를 기울여 들으면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출란 청각. 어둠과 맞서 싸우고 있는 소녀가 있대요. 와, 1트 만에 클리어.